우리가 짓는 업 중에서 어떤 업이 유익한 업이고 어떤 업이 해로운 업이고 또 그 업이 어떻게 과보, 결과를, 이 업의 결과를 맺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좀 알아볼 필요가 있고요. 또 그리고 이 마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계속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또 과거에 했던 마음과 현재의 마음이 계속 뭔가 연관성, 일관성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조건이라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건하고 연기와 업이라는 것이 뭐고 업의 과보는 뭔지 이것에 대해서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마음이나 이제 우리 마음이 이렇게 일어났다가 접촉에서 일어났다가 접촉에서 일어난단 말은 접촉이 없으면 또 사라진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일어났다가 또 사라지고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이렇게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면서 이제 마음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만약에 아무런 뭐 규칙이 없고 아무런 그 연관성이 없다면 사람이 정말 뭐 2차원이 아니라 정말 뭐 무한 차원의 인격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사람이 일관성이 하나도 없고 이럴 텐데 어떻게 한 사람의 그런 정체성 같은 게 형성이 되고 성격이나 이런 게 형성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텐데 이것을 이제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우리 마음은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또 새로운 마음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이렇게 이어지지만 그 이어질 때 그냥 이어지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마음을 조건으로 해서 뒤에 마음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연관성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도장을 이렇게 딱 찍으면 도장하고 찍힌 것하고는 똑같진 않지만 그래도 이 도장에 새겨진 것하고 찍힌 것과 연관성이 분명히 있겠죠. 100% 일치하진 않더라도 거의 똑같은 형태가 이제 이어지는 것.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도 앞에 마음이 일어났다가 뒤에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는 이것도 연관성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일관성이 생기고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의 그 사람의 성격이나 경향성 같은 게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연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건 따라 일어난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현상들은 그냥 우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조물주가 있어가지고 그 조물주에서 뭔가 이렇게 창조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 건 접촉이라는 것 그러니까 대상과의 접촉을 통해서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이 마음이 일어나는 걸 또 하나 영향을 주는 것은 그 이전에 일어났던 마음이 현재 마음에 또 영향을 주고 이렇게 해서 그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연관성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분명히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거니까 두 가지가 똑같은 마음은 아니다. 다른 마음이다. 변하면서 이어진다 하는 거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보신 그 우리의 그 삶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런 걸 연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다. 이게 지 멋대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앞에 있었던 그런 앞에 일어났던 마음과 현재 어떤 대상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조건이 결합을 해서 그 조건의 어떤 결합에 의해서 어떤 새로운 또 마음이 일어나고 그것이 사라지면 또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고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바로 마음이고 그 마음이 계속 어떤 세상을 분별하면서 그 분별이 우리에게 쌓인 것 그걸 우리가 보통 사람들의 의식의 뭐 형태다 그런 것이 기억이 된 것을 보통 그 사람의 성격이라든가 성향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첫째는 불교에서 바라볼 때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조건 따라 일어난다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거는 또 이 생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생에서 죽어서 다음 생에 태어날 때도 이게 뭔가 동일한 것이 죽어서 다음 생으로 이렇게 이전되는 게 아니라 이 생에서 죽는 순간에 일어났던 마음은 사라지고 나서 이 앞에 일어났던 이 마음의 영향을 받아서 일어나는 그 마음이 또 새로운 존재에서부터 다시 시작돼서 일어나고 사라지고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려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마치 이제 촛불이 이렇게 있으면 촛불이 초가 이렇게 있으면 이불이 꺼지고 일로 이어지고 이불이 꺼지고 일로 이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앞에 있었던 촛불에 없었으면 이불이 일어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계속 이렇게 앞에 거와 연관지어서 그러니까 앞에 거와 관련 있는 마음으로 계속 이어지는데 특히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죽는 순간에 이제 죽으면서 그 일어난 마음이 다시 이제 새로운 존재로 이어지는데 이 생에서의 조건과 그 새롭게 시작하는 존재의 조건이 상당히 많이 변하기 때문에 이걸 일단락 짓는 거죠. 결국은 이게 생각이 우리 마음이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면서 이어진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거의 비슷하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람으로 있다 동물로 태어났다. 이렇게 되면 그때 일어나는 마음을 도와주는 그 몸의 형태가 아주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사람에서 동물로 변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한 일단락을 꺼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람의 몸은 죽고 이제 동물의 몸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업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이제 살면서 계속 우리가 몸과 마음으로 그러니까 신구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몸으로서 짓는 업이 있고 말로서 짓는 업, 마음으로 짓는 업이 있는데 이런 업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 불교에서 말하는 이 업은 그 원래 이제 깜마라고 하죠. 이제 산스크리트에서는 까르마라고 하는데 이게 원래 뜻이 행위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행위를 할 때 행위를 하는 것을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 업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부처님께서는 이걸 조금 더 근원적으로 해석을 해서 어떤 행위 자체보다도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살아있는 생명체에게 중요한 생명체와 이런 그 일반적인 무정물 사물의 차이점은 의식이 있고 마음이 있는 게 차이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우리 삶을 주도해 나가고 마음이 만약에 떠나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 이 몸에서 더 이상 마음이 이제 작용을 하지 않으면 그건 시체가 되고 그러면 그거는 그냥 일반 사물이나 똑같아지거든요. 그냥 그 썩은 나무토막이나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행위가 일어날 때의 그때 의도, 어떤 의도로 그 행위를 했느냐, 이거를 불교에서는 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안구따라니까에 보면 꿰뚫은 경이라는 경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비구들이여 의도가 업이라고 나는 말하노니 의도한 뒤 몸과 말과 마음으로 업을 짓는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의도가 일어나고 나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업을 짓는 거다. 다시 말해서 내가 막 어떤 사람에 대해서 되게 화가 났어요. 그러면 이 되게 안 좋은 의도가 일어나겠죠. 저 사람을 해치고 싶다. 이런 의도가 일어나면 그 의도에 의해서 상대에게 주먹으로 친다거나 또는 욕을 한다거나 또는 마음속으로 막 계속 저주를 퍼붓는다거나 이런 게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만약에 손으로 이렇게 때렸다 그러면 몸으로 짓는 업이다. 왜냐하면 이제 의도한 다음에 몸으로서 어떤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몸으로 짓는 업이라고 하고 아주 거친 말을 했다. 그러면 이건 말로 짓는 업이라고 하고 또 마음으로서 그냥 저 사람에 대해서 악의를 품고 저 사람이 정말 죽었으면 좋겠다. 잘못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마음으로 짓는 업이다. 그 세 가지 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그 의도를 업이라고 한다. 근데 그 행위가 몸이냐 말이냐 마음으로 그냥 하는 거냐 이거에 따라서 그냥 나누는 것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콩을 심으면 콩나무가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면 그 행위에 부합하는 적합한 그런 결과가 일어나지 이 행위하고 전혀 무관한 결과가 일어나질 않는다 이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뺨을 때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뺨을 맞은 사람이 나한테 복수를 한다거나 그걸 봤던 어떤 다른 사람이 또 나한테 뭔가 욕을 하거나 비난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 행위가 원인이 돼서 그 행위를 조건으로 해서 결과가 일어나는 거지 이 행위와 전혀 무관한 결과가 일어나진 않는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어떤 업을 지으면
그러니까 어떤 의도해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어떤 업을 짓게 되면 그 업의 결과가 일어나는데 이 결과는 업하고 무관하게 일어날 수 없다. 크게 보면은 선한 업을 지으면 선한 결과, 그러니까 좋은 결과가 일어나고 해로운 업을 지은 사람은 해로운, 안 좋은 결과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보시를 많이 하거나 계를 잘 지킨 사람들은 또 나중에 이 생에서도 되게 뭐 재산이 쌓인다거나 남에게 칭찬을 받는다거나 이런 좋은 결과가 일어날 것이고 또 그걸로 인해서 죽으면 태어날 때도 선처에 태어나게 되는 이런 이제 좋은 결과가, 과보가 일어난다. 근데 내가 이런 보시를 하거나 계를 잘 지켰는데도 뭐 악체에 태어나거나 남에게 비난을 받고 욕을 받고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이루어지진 않는다. 그래서 업의 결과는 유익한 업을 지으면, 선한 업을 지으면 좋은 결과가 나타나고 악업을 지으면 또는 해로운 업을 지으면 나쁜 결과가 나타난다. 이게 이제 업의 과보의 일종의 뭐 법칙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게 이제 인과의 법칙이다. 인과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부처님께서는 선행을 많이 하고 악행을 멈춰라. 왜냐하면 이 악행은 우리 삶을 계속 괴로움으로 이렇게 이끌어가고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을 계속 유익한 쪽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그래서 이제 악행은 멀리하고, 왜냐하면 이 악행은 계속 괴로움이 일어나게 만드니까. 그리고 이제 선행 또는 유익한 행위는 많이 개발해라. 이거는 이제 이 생에도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내 생에도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이 선업이 많이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해탈해서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런 이제 해로운 업은 멀리하고 유익한 업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